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해는 이분들 올해 29살 이 운세들이 내가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지금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자리가 이동이 들어오는 사주들이고 올해 직장이 없던 사람들도 다시 이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변의 변동이 굉장히 많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아마도 그 예능 쪽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외려 그 문이 하반기서부터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운세로 하반기 문이 열린다면은 내년에로 오히려 전면하면서는 더 운이 좋은 사주들이죠. 29살 되시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좀 네. 직장에 이동운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많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던 이제 직장에서 네. 다른 직장이랑 좀 이직을 고민을 한다면은 가는 게 좋을까요? 아, 올해는 사실은 이 29살 요 띠들이 굉장히 마음에 지금 몸도 마음도 자리도 거의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국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사실 9월, 10월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양력 10월, 11월서부터 한 번쯤 과감하게 행동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공백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백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 6월부터 상생의 운이 열려서 오히려 7월, 8월이 넘어서면서 모든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41살 요 경신생 잔나비띠들이 굉장히 그 외골수예요. 결벽증이 있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많고 남한테 지지 못하는 성격. 그런데 굉장히 머리도 좋지만 이분들이 올해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시원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영업으로 사업으로 문들이 열리는 사주들이 많은데 지금 시국운으로 전부 뭐 모든 문이 잠겨졌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올해는 그래도 사업의 문전이 열어주는 사주예요. 그래서 올해 외려 송편을 먹으면 때가 되면은 외려 더 성숙하고 사업문이 열리는 운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올해 이 41살이 운들이 좋은 만큼 이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동업이라든가 또 뭐 주식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축하해 줄 만한 그런 사주들은 아닙니다. 아, 이 쉬운 세 살 분들은 한 번, 두 번 거의 실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깐깐하면서도 한번 밀어붙이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인데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은 만큼 한 번, 두 번은 실패가 꼭 따르는 사주들이 많아요. 아파도 받고 힘들어도 받고 인간의 이별수로도 많이 힘들어진 사주들인데 올해 시운 3살서부터 이 양반들이 시운 8까지는 문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투자를 해도 사업을 해도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65살 요 잔나비띠들이 좀 머리가 좋은 만큼 사주들이 좀 셉니다. 인간의 이별수들이 많은 분들이라고 봐야죠. 자기의 재주, 자기의 언변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굉장히 탄탄대로인데 항시 인간으로 금전으로 바람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식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다고 봐야죠, 대개분. 근데 이제 부부의 그 부딪힘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이만하면은 그래도 자기 사주가 이제 바람도 잡고 근데 건강으로는 이 잔나비 65세들이 보편적으로 장이 안 좋고 그리고 그 당뇨들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올해 2020년 경자년의 하반기에 올해 그 띠들은 1, 2, 3, 4, 5월까지는 그렇게
열리고 시원한 일은 없지만 네. 힘들고 금전으로 사업으로 인연으로 좀 고비들이 많지만 6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외려 운기가 아주 매우 열리는 운들이죠. 이분들 사주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외려 운이 상생하는 운들이죠.